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어보려고요. 저 튀겼죠? 완전 귀엽죠? 너무 많이 했다. 짠.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후추링 마시겠죠, 당연히. 한국 후추링보다 이 밀가루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조금 더 맛이 나, 많이 나서 한국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같은 켈로그 거 아니야? 뭔가 한국 게 더 맛있는 그런 느낌?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런던 브릿지 쪽으로 가서 카페를 가보려고요. 다이어리도 쓰고 그러려고 합니다. 버로우 마켓도 한번 가보려고요. 열었으면? 날씨는 이러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시내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47번이라고 그 버스가 24시간 운영을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생각보다 좋네요. 저녁에 비 온다 그랬는데. 저는 런던 브릿지에 내렸습니다. 오! 엄청 예쁘다. 아, 여기가 버로우 마켓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람 엄청 많고 되게 신기하다. 맛있겠다. 이런 디저트들도 팔아요. 가격은 엄청 저렴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보는 재미?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One Scotch egg salad, please. Yes. 스카치 에그입니다. Thank you. 짠! 스카치 에그를 시켰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케첩보다 머스타드가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5.5파운드면 거의 8,000원? 비싼 듯 비싼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여기 왜 이렇게 줄이 길지? 여기 도넛 줄이 길어서 저도 합류해봤습니다. 유명하니까 줄을 섰겠죠? 궁금하다. 샀습니다. 두 개 샀는데도 박스에 종이봉투까지 주셨어. 도넛 두 개 거의 8,000원? 6파운드 넘었어.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 커피집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입구가 여기였어요. 오.
제가 봤을 때 그 커피집은 카페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 런던 브릿지 쪽으로 나가보려고. 거기서 제가 받았던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볼게요. 만약 거기도 사람 많으면 어디 가지? 여기는 완전 치즈. 우와, 아주 치즈가 한가득 있어요. 신기하다. 너무 궁금하니까 하나 먹어볼게요. 짠, 기본을 먹어보겠습니다. 크림이 굳어있을 줄 알았는데 안 굳어있고 마켓 여행할 때 물티슈 필수입니다. 저의 아주 짧은 버로우 마켓 탐방기였습니다. 좋은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로스팅 플랜트 커피 가보려고요. 오늘은 플랫 화이트를 시켜봤어요. 뜨거워. 맛있어요. 오늘 다이어리 쓰려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저는 런던 브릿지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 도넛도 마저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려고요. 타워브릿지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짠, 런던 브릿지에 왔습니다. 예쁘죠? 트롬프 del coglione alle due. 날씨가 꾸리꾸리하지만 좋습니다. 런던 브릿지는 또 흐린 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런던 브릿지가 보이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대마키 맛있겠다. 연어롤이랑 맥주를 시켰어요. 이런 뷰에서 식사가 가능해요. 맛있다. 저번에 갔던 체인점보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타워브릿지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밤에 더 예쁜 것 같아요. 짠, 타워 브릿지입니다. 여기는 로스팅 플랜트 커피입니다.